Story do Gomes.쇼미 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양재동에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. 지금 이제 2층 절반은 공실이고 수익률이 1%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 대출이 있어서 이자가 좀 부담이 많이 돼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가 가능할까요? 라고 물어보셨고요. 그리고 빌딩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.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빌딩은 이제 주택에 비해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최근에 제가 TV에서 봤는데, 최대치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신 거예요. 그런데, 금리가 오르면서, 뭐,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. 막 이런 인터뷰를 봤어. 너무 안타까웠는데, 이게 가용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최대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거. 이게 바로 이제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저희가 이제 빌딩 컨설팅을 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빌딩 거래 관련해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의 빌딩을 갖고 계신데, 그런데 이게 빌딩은 팔기는 싫고 다만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빌딩의 좀 객관적인 가치를 높이고 싶다라고 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또 이제 질문을 주신 분처럼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빌딩을 팔아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반대로 좀 좋은 빌딩을 소개해주세요라고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의 뭐 투자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좀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,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빌딩인데 뭐 이 빌딩의 가치를 좀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추천을 드리겠죠.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더라도 최근에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를 좀 고안해내는 거, 이게 굉장히 핵심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려는 건물들은 오래전에 지어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느슨하게 건축법이 운용이 되던 거죠.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다시 신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건축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좀 따져서 리모델링과 신축 어떤 것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드려야겠죠. 그리고 이제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좀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, 그래서 빌딩 거래를 하시기 전부터 이거를 이제 어떤 임차인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임대 수익을 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과 뭐 신축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그 임차인을 맞추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사를 하거나 빌딩 거래를 하시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법률 분쟁이에요. 제가 이제 종종 이 빌딩 거래 관련해서 법률 리스크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, 거기서 이제 강의 도중에 말씀을 드리죠.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꼭 이제 강의를 듣던 분들이 저거 내 사례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만큼 공사나 빌딩 거래 과정에서 이제 법률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양재동 빌딩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1%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낮아요.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좀 매도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제가 이제 이 건물을 실제로 보기도 봤어요. 근데 이제 좀 오래됐더라고요.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근데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 건축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손해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. 또 건축 부지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죠.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임차인 구성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이자가 좀 부담이 돼서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셨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이 좀 비용을 부담해서 매매 대금을 좀 조정해주는 방향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공사비용 누가 부담을 하고,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전에 이제 공사를 맞춰서 깔끔하게 소유권이 넘어옴과 동시에 임차인을 맞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
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빌딩 거래 하실 때는 좀 고려하셔야 될 법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빌딩 매매하실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임차인 명도예요.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뭐 신축을 통해서 건물 가치를 높이고 임차인을 새로 구성해서 뭐 임대 수익을 좀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임차인 명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또 따져보시고 만약에 좀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방법을 쓰면 해결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싼값의 빌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빌딩이 뭐 입지가 좋고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임차인 명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좀 투자 수요가 한정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빌딩을 매매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공사 계약 관련해서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세요. 예전에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은 회사에 이제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직원이 또 공사 업체랑 짜고 용역비를 굉장히, 공사비를 굉장히 부풀려서 회사에 청구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횡령을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또 창고를 지었는데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. 거의 이제 뭐 소나기 내리듯이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 하자가 생겼으니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업체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. 여기는 또는 이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뭐 보수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좀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보수에 가르면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공사 과정에서 생각보다 좀 황당한 사례들이 많고요. 또 이제 기본적으로 뭐 공사 시작해서 계속 추가금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보여줬던 조감도나 설계랑 전혀 다르게 이제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자재를 그냥 두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이제 이게 자재를 치울 수도 없고 공사를 계속 할 수도 없고 공사를 그대로 둘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요. 왜냐하면 이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전 업체가 공사한 부분 때문인가 아니면 그 이후 업체가 공사한 부분 때문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거를 이어서 공사하려는 업체를 찾기도 어렵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사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약부터 뭐 공정까지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업체에 좀 맡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또 공사 계약을 하실 때는 공사 계약서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. 보통 이제 견작서만 그냥 받고 대충 공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좀 그 다툼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주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재 브랜드까지 이제 명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.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공사 기간이죠. 그래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어떻게 하고 만약에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 이제 그 공사를 맡긴 쪽과 공사를 맡아서 하는 쪽에 어떤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또 이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. 근데 추가 공사비는 공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근데 이제 기존에 제시했던 공사비보다 너무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 제시한 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공사를 할 부분이 좀 불분명한데 공사비를 좀 과다하게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좀 내역을 요구해서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하자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에다가 이제 하자 수리를 맡기거나 아니면은 이게 하자 수리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돈으로 이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업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자 보수를 해줄 능력이 안 되거나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배상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하자 보증보험 증권에 가입을 해두시면 발행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뭐 이제 업체로부터 하자 보수에 관한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대신 수리비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
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정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좀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빌딩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여기서 꼭 발생하는 게 동업 약정에 관한 뭐 분쟁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미리 좀 약정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뭐 최근에 여러 이제 빌딩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동작구에 있는 한 빌딩이에요. 여기 같은 경우에 대지 면적이 한 200평 이상 되는 곳이었고요. 근데 이게 경매에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단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결국에 이제 낙찰가가 얼마였냐면 평당 한 3,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때 이제 그 낙찰을 받으셔서 임차인 다 명도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해서 또 임차인 새로 맞춰가지고 임대 수익을 좀 많이 높인 그런 케이스였거든요.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임차인 명도가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경매에 그 응찰을 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또 경매 절차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리모델링이나 뭐 임차인 구성까지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빌딩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또 매도하거나 또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조건에 맞는 적절한 투자를 좀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